점 하나에 남이 님이 되듯 한은 흥으로 또 흥은 한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정선 아리랑의 한을 신명과 타악이라는 흥으로 직조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는 한국팀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공연 페스티벌 양대산맥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서울까지 아리아라리의 긴 여정에 9개월 동안 동행한 다큐멘터리를 홍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복궁 중수에 참여한 기목을 향한 기생애월의 매혹적인 동무. 정선 아리랑은 마치 유혹의 메시지 같습니다. 기목의 돈을 노리는 투정꾼들은 신명나는 율동으로 혼을 쏙 뺍니다. 인생의 흥망성쇠를 겪은 김옥이 뗏목을 타고 정선으로 향하는 마음은 합창단이 대신 전해줍니다. 세계 양대 공연 예술 축제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한국 팀으로 처음 참가하게 된 아리 아라리 팀. 단원들은 참가 3개월 전부터 피, 땀, 눈물, 그리고 마지막 춤과 숨까지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드디어 막이 오른 코리안 시즌.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놀림으로 무대 흥을 돋우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객석은 박장대소. 고향으로 돌아온 김옥을 만난 어머니의 정선 아리랑이 울리자 객석에 눈물이 모여 애환은 바다가 됩니다. 우리 아들 군손이 주름손이 되었네. 정선 아리랑의 현대화 세계화를 기획하고 만든 아리 아라리의 신명과 타악,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음악부터 정선 아리랑에 담긴 진짜 한까지 세계인이 공감한 겁니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고. 호주에서 위클리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아리 아라리는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인 영국 에딘버러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Very good folk story in a very entertaining and well, magnificent way, really. The combination of song and dance and music is just really very compelling and very, I think, very interesting. MBC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공연 연습에서 리허설, 현지 공연까지 아리 아라리 팀과 9개월을 동고동락한 다큐멘터리 아리 아라리 여정을 방송합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